여러분들 성공의 상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바로 벤츠가 떠오르죠. 자, 인터넷 남부 산드레스 여기 보시면 8만 달러의 베네팩터 슈아츠라고 있을 거예요. 외관을 보니까 벤츠 CL63 AMG 쿠페군요. 이동수단 제원도 준수하고, 근데 이 차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GTA5 로스산토스 거리에서는 이 차를 무료로 얻을 수 있어요. 바로 12차를 뺏어서 가만있어봐 나이샷. 여러분들 벤츠 차세요. 빨리 내리세요. 12차. 그래서 연락처 레스터. 여러분들 별을 뗐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는 펠츠잖아. 이런 젠장. 아니 이게 평소에는 많이 보이는데 왜 올따라 안 보이는 거지? 어? 어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벤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잇! F 누르시면은 11km 내면서 제가 탈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스프레이 모양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결국 제가 이 차를 못 구해가지고 8만 달러 주고 샀거든요. 만약에 시민차로 이 차를 얻었다 그렇다면은 정비소에서 8,000달러에 팔 수가 있어요. 초보자한테는 정말 큰 돈이죠.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보시면은 벤츠의 느낌을 진짜 잘 살렸어요. 전면으로 보시면은 뾰족한 헤드라이트,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리고 범퍼에도 그릴이 세 군데 둘러있죠. 여기랑 이 차는 6500cc의 V12 슈퍼차저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힘이 셀수록 숨구멍이 크다는 거, 이쪽에 V12 써져 있군요. 뭔가 살짝 뭉툭한 느낌이 있어요. 머슬카처럼 심지어 오버핸드네요. 핸드가 살짝 튀어나와있죠. 그리고 깔끔하게 빠지는 쿠페 라인. 아 근데 살짝 아쉬운 게 테일램프가 벤츠 E클래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얌전해 보이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탈각. 그렇지! 오마이갓! 와 여러분들 앞에 프론트 그릴이 통째로 올라가 버리네요. 안쪽에는 사람보다 더 큰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뒤쪽에 트렁크는 그렇게 사이즈가 큰 것 같진 않은데 오우 크다! 여러분들 원래 보통 GTA5 트렁크는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가. 먼저 문짝 디테일에 그렇게 좋진 않고. 어? 아니 뭐야, 자동차 안에 잿더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새 차로 샀는데 핸들에는 벤츠 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은 원형으로 3개, 디스플레이가 되게 사이즈가 작아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차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볼게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이거 진짜 에반데? 와 근데 램프가 진짜 이쁘네요. 뒤쪽 테일램프도 이뻐요. 여기서 브레이크. 보통 사람들이 그 타를 처음 시작하면은 운전하는데 진짜 많은 애를 먹어요. 핸들도 팍팍 들어가고 너무 예상보다 빨리 튀어나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적당한 성능의 차를 굴리면서 실력을 늘려가는 거죠. 준비하시고 출발. 처음에 휠스핀 살짝 있죠. 그리고 뭔가 살짝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빠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100마일 조금 넘게 나오는군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아우 핸들이 좀 안 돌아가요. 다시 오른쪽. 아 진짜 안 돌아가죠. 그리고 뭔가 살짝 미끄러지고. 미끄러진다는 것은 드리프트라면 좋다는 것. 여기서 드리프트. 그렇지, 드리프트가 진짜 잘 돼요. 이런 차가 이제 초보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유로 범퍼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 범퍼는 바꿔드리겠습니다.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도 바꿀 수 있어요. 듀얼 티타늄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바꿀게요.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자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롤케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은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포일러 카본 날개.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슈퍼 럭셔리 골라드리겠습니다.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아토믹 로고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박차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드래그 레이스 해보겠습니다. 알바니 프리모, 베네팩터 슈아처, 그리고 그냥 구르마. 뭐였지? 출발 스트! 출발! 와 구르마가 진짜 빠르네요. 저를 앞질러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모는 저를 못 따라와요. 구르마랑 격차를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군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등. 참고로 그냥 구르마 같은 경우는 95,000달러. 여러분들 속도는 느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얘는 벤츠니까.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겠습니다. 눈앞에 산이 있는데요. 저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이거 뭐지? 캐런 썰친 아리스 클래식? 오 이 차도 참 준비했습니다. 출발! 출발! 여기 뚫고 앞에 넘어가야 돼요. 점프. 아 힘이 살짝 부족합니다. 핸들 컨트롤 잘하셔야죠. 이쪽으로. 아하 돌아가면 안 돼요. 화이팅. 많이 차가 무거운 느낌. 좀만 더. 제가 1인칭으로 보겠습니다. 1인칭으로 보시면은 오케이. 출발. 가야죠. 안돼. 리타이어. 다음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후미네처를 발사.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